예, 그 지금 이제 제 앞에 있는 게그 푸마 킹 얼티메이트입니다. 킹 얼티메이트 제품이고 이게 그 구형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.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신형 제품입니다. 두 제품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인솔에 이제 오소라이트사의 제품이 들어갔다 뭐안 들어갔다 하는 차이, 그 다음에 여기 이전에 없던 그립 컨트롤 3D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미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건데, 뭐 이전에도 사실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그 형식적 어쨌든 그 텍스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있었다는 거, 이전 모델에서도.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를 그럼 이걸로 보아야 될 것이냐?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, 외관상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커 보이긴 하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신발의 힐 쪽에 두께, 패딩의 두께 차와 그 다음에 이 발이 들어간 입구 구조가 이제 변경이 됐다 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착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, 하나씩 신어보면서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1 제품, 편의상 1로 할게요. 구형 제품은. 이 제품은 뭐 제가 주걱을 써서 집어넣어 보면 발이 쑥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핏감이 다른 종류의 인조 가죽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소 다른 느낌. 그러니까 어퍼 자체로 이제 뭐좀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신고 있으면 이 MG의 그 느낌도, 바닥에 착 달라붙는 느낌도 상당히 좋았었고, 그런 특성을 잘 보여줬고. 다만 이 상태로 제가 불만이었던 거는 힐 쪽에 홀드감이에요. 여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, 안쪽에서.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경기를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홀드성이 떨어지는 구조냐 하면 또꼭 그렇지는 않고, 다만 뒤쪽에 힐 뒤꿈치가 이제 안착이 되는 부위가 좀 낮게 형성되는 느낌이어서 다소 이제 뭐 이게 조금 벗겨지거나 들썩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가 있을 수 있는, 그거는 이제 되게 이제 발의 크기라든지 개인들의, 그 다음에 신발을 어떻게 신냐, 좀 크게 신냐, 딱 맞게 신냐,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, 개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에요. 그거 말고는 딱히 이제 뭐 신발로서 어퍼로 인조 가죽 어퍼로서 불만족스러운 건 없을 정도로 상당히, 아, 이거 바로 갖고 나서 신어야 돼, 신고 싶다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었던 건 틀림없어요. 무엇보다도 이제 제 예상과 다르게 신고 벗는 것들이 굉장히 편했다 하는 점. 텅 1차이긴 하지만. 신형으로 와서 어떠냐?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건데, 지금 같은 신발의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발이 들어가는 도입 부분의 구조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. 끈은 다푸두 개가 동 공이 충분히 풀었는데 이 발이 안 들어가요. 이렇게 여기서 발을 앞쪽으로 밀어넣고 넣으려고 해도 이 주걱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잘 들어가질 않아요.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인데, 물론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하면 밀어 넣으면 들어는 거 압니다. 이렇게 진짜 어려워요.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낯선, 그 왜냐면 이전 제품이 보시다시피 쑥 들어갔기 때문에. 이때는 딱히 앞쪽을 크게 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네, 그리고 편하게 안착된 느낌이 딱 드는데, 다 풀었거든요, 끈을 다 풀고 여기를 충분히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밴드의 가동 범위랄까요?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벌리는 것과
요까지밖에 못 벌리는 거. 이 제품. 예. 넣을 수가 없어요, 그거를. 제대로. 당황스러운데, 이제 들어갔습니다. 굉장히 어렵죠. 신은 상태에서 여기에 느낌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 다음에, 이 신고 나게 되면 좋은 점은 힐 패드가 이전 제품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공간을 메꾸고 있는 느낌.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래서의 문제점이 개선이 된 거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힐이 들썩인다라든지 힐의 불안정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배제가 됐으니까. 다만 신는 데는 상당히 좀 애를 먹어야 된다 하는 점이 이 신발의 특징입니다. 지금 이렇게 신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힐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전부 다 패딩으로 지금 감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이 뒤꿈치 쪽을 전부 다 지금 패드가 다 물고 있어요. 신형인 경우에는. 근데 그 이 구형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물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힐이 약간 좀 불안정스럽다 그러면 지금은 신기는 좀 어려워졌지만 이 도입부 쪽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부분도 여기를 물고 있는 구조. 여기도 여기가 두툼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나오지 못하도록 물고 있고 여기도 물고 있고 이전에는 사이드에 이쪽 그 도입부 쪽이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었잖아요. 이렇게. 예, 아무것도 없이.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패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 패딩 때문에 뒤축의 홀드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. 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, 이, 킹 얼티메이트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이셔서, 신어볼 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발을 넣고 신어보시고, 그 다음에 이 뒤쪽에 힐 쪽에 이 느낌, 그 다음에 K-Better의 고유의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인사이드 쪽에 이 부분에 이제 3D 그립 컨트롤 3D 이 부분은 글쎄요 뭐 크게 체감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지열이 굉장히 높은 그 뭐죠 인조단지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이 오썸 오스라이트의 오썸이 열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 줄 것이냐 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오스라이트 인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지금 이 발가락에 발을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이전 거보다 좀 푹신한가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. 그 인솔의 소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은 어떤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예전에 캥거루 가죽으로 나오던 시절에 푸마의 그 킹탑 모델들의 그 발바닥 쪽에서 굉장히 그 킹탑들이 코파문들과는 또 다르게 그 우레탄 미드솔 아웃솔 그 보드가 굉장히 흰색으로 되어 있던 우레탄 보드가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편이었거든요. 지금 그 느낌이 잘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신발 바닥 쪽에서. 예. 제가 지금 딱 신고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예전에 킹탑 한 30몇 년 전 이때 그 킹탑을 처음 신었을 때 두툼하게 발을 감싸고,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하여간 코파 문디알보다는 좀 더 두껍고 단단한 느낌이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두꺼웠죠. 그 아웃솔 보드 플레이트가 하얀색 우레탄 보드가 되게 두꺼운 느낌이었는데, 지금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잘 살려져 있다. 네. 확실히 좀 그런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신고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뭐,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 신은 지가 한 4, 5분 정도 지났나요?
했는데 요 보드 이런 부분, 이 뒤에 힐 패드 이런 부분들이 안쪽으로 지금 신발 내부 공간을 차지하고 뒤쪽을 물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중족부 쪽 이쪽 부분은 내부 공간이 다소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그럼으로써 미세하게 저림이 쭉 오고 있어요. 요거는 끈을 풀고 경기를 하면 이 어퍼가 신축성을 갖고 성형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저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이 저림이 완화가 되고 혈류행위 개선이 되느냐, 그게 이제 잘 개선이 안 되면 사용시간이 10분 20분 지나면서 혈행 개선이 이루어지 혈류 개선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그 족저 그러니까 저 뭐죠 그 저림 현상이 심하게 오거든요. 그럼 이제 신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어쨌거나 이전 제품과 다르게 신고 있음으로써 이 사이드 쪽으로 지금 그 미세한 저림들이 올라온다 하는 점들도 발볼이 조금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5분 이상 신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. 어쨌든 같은 신발의 구조와 라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 내부 공간을 차지한 요소들이 많아지게 되면 신발 내부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들게 되면 어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어퍼의 종류가 같은 어퍼이고 텐션이 같다 그러면 신발이 그 스트레치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발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저림 현상도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이고 뭐 발볼이 크게 넓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단점이라고 느끼지 못하시겠죠. 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구매하실 때 체크포인트로 아마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이 K-Better의 전반적인 느낌, 어퍼의 느낌은 상당히 좋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.